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핀란드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우리 한국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장점에 대한 공부를 이제 했고, 이어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핀란드가 아닌, 지금의 핀란드 교육이 아닌 50년 전의 핀란드는 50년 전에 핀란드 교육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필요한 게 핀란드가 옛날부터 아주 뛰어난 국가였고 핀란드 교육이 옛날부터 그렇게 뭐 본받을 만한 그런 교육이었나.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핀란드는 반세기 50년 동안에 여러분들 아마 그자이 책을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진에 등장하는 그 에르키 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핀란드 교육개혁의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와 곁들여서 꼭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핀란드 교육개혁을 추진한 핵심 인물인 그 에르키 아호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교육계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예, 교육계 지도자하고 또 우리는 항상 리더십은 멤버십의 뒷받침 없이 열매를 맺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항상 좋은 리더십은 좋은 멤버십과 함께 결합이 될 때, 그러니까 핀란드에서의 그 교육개혁의 리더십은 어떠했고 또 멤버십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태리에도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렸던데 비교 연구를 왜 하는가 또는 비교를 떼더라도 연구는 결국 왜 하는가 좀더 나은 우리 삶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 비교는 좀더 좋은 교육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이라고 하는 아까 평가에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고심은 그리고 또 대화는 그런 토론은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세기에 걸쳐서 핀란드가 추진한 교육 개혁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좀 주목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죠. 어떤 사회나 기존의 제도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항상. 그랬을 때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이제 변화. 개혁도 있겠죠. 또는 새로운 제도를 이제 창안했거나 또 외부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지금 우리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한국 교육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예, 창안하거나 또 외부에서 좀 배울 것 이게 있겠죠. 그리고 모든 개혁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중심 철학, 아까 현수도 그런 언급을 ETL에서도 현수 걸 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을 보는 눈, 뭐 평가를 보는 눈, 교육 그 자체를 보는 눈, 이런 그 통틀어서 우리가 교육 철학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교육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어떤 그 기획의 기본적인 골격이 있겠죠. 그걸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두어서 핀란드가 개혁한 것이 무엇이며 아마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개혁이 잘 이루어지면 주변적인 것들이 함께 이렇게 잘 좋아지겠죠. 또 물론 중점적인 개혁이 가면서 주변적인 조금 미세한 것들도 함께 이제 보살피면서 가야겠죠. 뭐 이런 점들을 보자 이거죠. 또 어떤 개혁도 그냥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핀란드도 많은 그 난관을 또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집단 간에 예를 들면 교사들의 생각과 교육 행정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학부모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또는 야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이게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 세대와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세대 간의 갈등 같은 아무튼 많은 갈등이나 난관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는지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예, 그 핀란드의 계획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은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 핀란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핀란드가 굉장히 성공적인 교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육으로 시작을 했나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핀란드의 교육 과정을 보니까 1960년대에는 커리큘럼이 뭐 조항이 650여 개 정도도 되고 그리고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최저 수업 시수를 정해놓고 그런 등의 제한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졌는데 그 뒤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의 합의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자꾸자꾸 그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지금의 현재 자율성이 부여되는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율성이 많이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교실에 많은 그런 창의적인 면들이나 뭐 자율성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틀 때문에 결국은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핀란드의 이런 그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공감하죠. 언지가 참 좋은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방송을 통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든 또 특히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든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교육 과정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 과정은 이게 커리큘럼 도 있겠지만 그 커리큘럼이 실제 운영되는 그 방식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강의실처럼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목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어떻게 내용으로 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하는 걸 주목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아까 현수가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여건 그런 뭐 배경 요인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이제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의 차이 그게 이제 은지한테는 굉장히 이제 와 닿았고 교육 과정의 개혁. 예. 근데 은지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도 바꾸려고 할 때 지금 이제 내용도 그렇지만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좀 어렵게 되는 그 요인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그 이제 네. 책을 읽고 감상을 정리해 나가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개혁을 지금 현대의 교육에 발맞춰서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이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어떻게 핀란드처럼 좀 참신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는데 심지어 그 저번 학기에 들었던 교육과정 수업 시간에도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과정의 틀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도 느껴서 여전히 그런 의문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에 그럼 이걸 이 맥락으로 같이 가져갑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핀란드 방식의 교육개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 난 너무 그렇게 비관적인 입장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선생님한테 일러주지는 마세요. 제 이야기를. 근데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개혁을 우리 내부에서 창안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핀란드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죠. 가져오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교수님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한 데는 아마 그분 나름 이런 설명이 있겠죠. 그죠?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게 뭐였을까? 그 참 궁금합니다. 그 교수님에게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때? 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이게 좀 바꾸려고 할 때 혹시 생각이 잘 안 되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정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대안학교에서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돈이나 무슨 인력 문제나 이런 것보다 뭐겠습니까?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을 우리는 국가가 적어도 학교라고 하면 국가가 공인하는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 즉 제도화 되려고 했을 때 이런 이런 요건은 이수해야 한다고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예, 선택의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강제 규정이죠. 예, 그랬을 때 그런 국가의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 체제 같은 걸 생각해봐야겠죠. 대안학교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대안학교가 대안적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무엇보다도 자율적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대안적이어야 하죠.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입시문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교육을 그 이게 가로막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것이 우리는 대학 입시를 정점으로 너무 입시 위주에 그것이 교사가 교실에서 또 예를 들면 영어과라든지 무슨 물리 수학이라는 이게 그 팀이 좀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해보자고 할 때 교사들이 생각하는 좀 더 교육적이고 교육학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해도 당장 지금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학시험과 어느 정도 거기에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지금 예시를 한 건데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과정이 아니라 혹시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우리가 통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중휘? 저는 그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 핀란드 교육이라고 놓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양상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저는 이 한반도 땅에서 그 전통적으로 교육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떤 그 개인이 뭐 정말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뭐 이런 그런 의미로서의 교육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교육 자체가 어떤 계층 이동의 도구로서 많이 이용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민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시기를 언제부터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열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정말로 내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라는 그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그러니까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까 그 공교육 사교육 그 문제 얘기하셨을 때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교육이 있다기보다는 사교육이 그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공교육은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더 앞서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교육을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이라는 목적보다는 그 이외의 목적이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이루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하던 간에 어쨌든 그 목적 아래에 그게 놓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마련해도 그것이 학생들한테나 교사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나 그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입시에 도움될 방향으로 써먹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럼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것들 중 하나는 어떤 그 핀란드 교육에서 보여주는 어떤 협동적 그 학습 방식이라는 것이 저는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정말 대입에 가까운 고등학교 때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런 방식을 시작해 나간다면 어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그 체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중휘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은지가 예, 교육과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의 개혁에도 좋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도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문제 이면에 이게 개혁이 어렵다고 할 때 그 이면에 그 교육을 보는 눈, 우리 교육관이라고 합시다. 교육을 보는 눈이 있는데 지금 중위가 이야기하는 걸 나는 이게 도구주의라고 표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구주의적 교육관 혹은 수단주의적 교육관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교육이 그 본래의 교육의 본래 본질 혹은 교육의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교육의 기능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아닌가 그럴 때 친구를 만약에 기능을 가지고 생각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는지 밥을 사는지 내 대신에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쓸모 그것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 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의 의미는 그냥 오래 사귀어서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겠죠. 그러게 이제 우리가 정말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본질이나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어떤 외적인 기능들 있죠. 교육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이런 그래서 도구주의적인 교육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 그게 또 심하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이 맥락에서 남수진이가 이태리에 올린 그 글에 그 왜 그 본인의 실습과제를 이제 계획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교육학적인 관심이냐, 사회학적인 관심이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 한 거 있죠. 그 이야기를 좀 수진이가 해볼래요? 이 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진이가 지금 그 멘토론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이번에 실습 과제를 그 교육 대학생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그렇지, 대해서 네. 네, 주목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이 사회 환원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이 기능을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학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점에 주목을 하니까 또 이게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남겼었습니다. 예, 수진이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칠판에 저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진이가 실습 과제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 봉사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공부방 활동이라든지 그죠? 멘토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다양한 교육봉사들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그 비교의 이제 그 기준이 이게 잘하고 있다든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판단을 할 때 자꾸 너무 교육적인가 이게 교육과 조금 먼 기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힘에 대해서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을 향해서 수렴되는 힘이죠. 원심력은 중심에서부터 외부로 이게 펼쳐져 나가는 힘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은 내가 대학생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 중심을 둔다고 하게 되면 그 활동들이 정말로 교육의 본질에 맞는 교육다운 이를 이제 가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원심력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계층이동 문제 예를 들면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을 특히 내가 관심을 두고 교육적으로 도와주고 봉사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하고 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 같은 거죠. 계층이동에 기여하는 이제 이런 점들을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본질과 주변 사이가 주객이 전도가 되게 되면 이제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의 의미보다 교육의 쓰임새, 이게 이제 우리가 도구주의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을 어떤 쓸모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경제적 기능도 가지고,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또 예술적인 기능도 가지고, 종교적인 기능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곧 교육은 아니죠. 교육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가 교육 과정 개혁에 중점을 두고 했을 때 이것이 핀란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핀란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까도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만 생각하고 핀란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는지, 다 누구나 다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이 제공하는지, 이런 점을 보는 것하고 좀 다르죠. 국가 발전이라는 것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부 소수 집단의 그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외면하고도 국가가 발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죠. 그렇죠?